득이요. 어제 먹은 이 맥주 좀 치워주시겠어요? 너무 지저분해. 야 근데 억울하지. 응? 어떤 게 억울한데? 호남 부금 한번 깔고 준비해봐? 맥주가 캔이 왜 두 개가 있겠어? 이거 누구랑 같이 먹은 거야? 내 쪽으로 다 넘기면은 다 내 거 되는 거야? 이거 국민학교야? 국민학교? 그럼 여기서 선 넘어가면 다 내 거 되는 거야? 아니 그래 쓰레기 먹었으면 좀 치워. 왜 다 먹어놓고 왜 안 치우는 거야? 원래 늘 말하지만 예술가의 책상은 정돈이 돼 있으면은 안 된다. 그게 제 신념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술가인데? 예술가야? 아, 그 아까 영상 만들던 거 뭐 만드는 거야? 채널 회원 영상 새로 올리려고. 근데 저도 회원 영상을 못 봐요, 지금. 회원 영상 좀 보여주라. 이거? 최근 거 나도 볼래. 그러면 회원 구독해. 아, 근데 엄마도 회원 영상 이거 궁금해 하더라. 장모님이? 어. 아, 가입해서 보시라 그래. 와 이거 비닐 밖에서도 초냄새가 나는데. 네, 마네시가 얼마 전에 한 고등어 초절임인데 이날이 냉장고에서 숙성한 지 11일째 되는 날이라 고등어 초냄새가 비닐을 뚫고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뭐가 있을까? 얘가 뱃살이 더 많아 보이고. 얘도 까보면 뱃살 많을 거야. 그래. 너도 까보면 뱃살 많잖아. 너도 까보면 뱃살 많잖아. 단단해졌다 되게. 진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게 살짝 생물 느낌이 있었다면은 얘는 그냥 좀비인데? 근데 괜찮을 것 같아. 그치. 사실 먹어봐야 탈 나는 건 나니까. 아 한번 좀. 손 조심해. 뭐지 나 살면서 처음 말해본 것 같아 너한테. 그러니까. 손 조심하라는 말. 나 되게 어색했어. 언제 되는 많이 했는데. 맞아.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사랑이 가득하구나. 참고로 양치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찝찝합니다. 근데 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었던 거야. 정성이 담겼잖아. 아 그래서 다른 초밥집 가면은 이 똑같은 맛을 못 느꼈던 거구나. 그럼 이 때깔이 괜찮은데요? 예쁠게요. 오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고등어에 기름기가 올라와서 보이죠? 오 튄다 튀어 짠 완성입니다. 와우. 먹어봅시다. 되게 요리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게 질질 흘려. 와 진짜 이 한 점이 살면서 먹어본 초밥 중에 단연코 가장 맛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봐. 와, 진짜 맛있어 이거. 땡큐 잘 먹었습니다. 이제 나가자. 떨린다. 그치 은근 긴장돼. 그치. 네, 오늘은 부부 심리 검사라는 걸 받기로 한 날인데 뭔가 좀 죄지은 사람들 같네. 아니 이게 뭐라고 괜히 떨리고 그러네요. 경찰서 가가지고 왠지 취조받는 진술서 느낌? 진술서 쓰는 느낌. 부부 간에 마찰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 나와 마네 씨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예약해봤습니다. 뭘 물어볼까? 예상 질문. 알아가서 뭐 하게? 그대로 답변하게. 즉흥적으로 해야지. 애드립 해야지 애드립. 애드립이 여기 맞는 단어야? 그렇게 상담 전 신나게 조잘조잘거리는 두 사람인데 예, 근데 막상 와서 앉으니 진짜 왜인지 모르겠는 긴장이 들긴 하네요. 하신지는 두 분 다 얼마나 되셨죠? 저희 이제 8년 됐어요. 연애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4년 정도. 연애를? 아니지 고2, 고3, 고5. 아니지 고1. 상대를 더 이해하고 싶다고 찾아왔으면서 앉자마자 투닥대는 두 사람. 그러면 먼저 그 검사하신 거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네. 자극추구 점수는 55점이에요. 우리는 모험적인 거, 스릴적인 거 이런 것들을 탐색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이쪽에 하위 쪽도 보시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반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를 그대로 따르는 성향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좀 심사숙고형이에요. 그리고 행동연식은 대신에 질서정연보단 좀 자유분방해요. 두 번째 위험의 피는 99점이에요. 수치만 봤을 땐 뭔가 굉장히 위험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불리한 상황에서 나를 얼마나 보호하고자 하는가? 이게 거의 만점이란 뜻이에요. 대충 그냥 개쫄보라는 결과였네요. 이분 예기불안이 여기 붙어있어요. 거의요. 예기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향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우리 집이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오 맞아요. 그래요. 최근에도 생각하는 거야? 아니 진짜 궁금한 게 길 가다가 문득 건물에서 벽돌이 떨어지진 않을지 저기 저 차가 나한테 돌진해 오진 않을지 괜히 나타나 공격을 하면 어떻게 피할지 이런 거 진짜 저만 생각하는 건가요? 예기 불안이 높으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다 지쳐있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고갈돼서 지쳐서 너덜너덜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내력인데요. 인내력은 지금까지의 기질 중에서 점수가 제일 낮아요. 3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한번 결정한 게 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에요. 오, 그래도 나름 그런 강단은 있는 모양이네요. 이게 낮아요. 아, 낮구나. 근면이 굉장히 낮아요. 근면이 굉장히 낮고요.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상황은 고립돼 있고 겁이 많은 기질적으로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들의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유형은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고 새로운 일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참을성이 좀 부족해요. 이번에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금 심사숙고보다는 조금 충동적 있게 결정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도 절제보다는 조금 무절제 쪽으로. 이분은 예기 불안이 없으세요. 좀 매사에 낙천적이세요. 충동적이고 낙천적이며 절제를 모른다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맞아, 나쁜 게 아닐 수 있어. 성격 나빴으면 나랑 8년 살았겠어. 자, 과연 어떨지 마네시의 결과를 총합해서 들어봅시다. 되게 소신 있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꾸준히 일을 밀고 나가시는 편입니다. 남들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제 일을 거스르며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분이고요. 어, 뭐지, 이렇게 칭찬 일색이면 안 되는데? 대신에 이분이 이제 또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도 있다고 하는 순간 바로 카메라 내려버리는 단점을 보여주는 마네시. 차갑고 냉정하며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성격은 지금 뭐지, 이렇게 뜸들이시는 게 오히려 무서운데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여지네요. 높다. 양보를 잘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고요. 대체적으로 이거 보시거나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대체적으로 맞는 느낌이라 과학적 토대로 말싸움을 할 수 있겠구만. 종이 보면서 너무 너는 자의식이 너무 강해. 이제 이걸로 좀 더 획기적이게 마네시를 놀려먹을 수 있겠군요.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릴 때 만나셨나 봐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없는 사랑을 키우셨어요? 변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 걸로 해도 좀 뭐. 힘든 일 없으셨어요? 결혼하시고요? 같이 일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는데요? 아, 저희가 이제, 네,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은 집이면 집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이거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24시간 가끔 붙어있죠. 그래도 같이 붙어있으면 부부는 더 싸우게 마련인데 그래도 굉장히 사이가 좋으신 편이세요. 그런 것 치곤 서로 치명타를 많이 먹이긴 하는데 뭐 사이가 좋으니 많이 다투는 걸로 해두죠. 근데 어떻게 여기 있는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신청하시게 됐어요? 저희는 좀 그 느낌으로 온 거라 건강검진도 아프기 전에 확인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아, 그 목적으로 저희는 좀 온 느낌이라서 힘들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힘든 게 없어야지 좋은 거니까요. 네. 오늘 오셔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뭔가 네.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더 이 상대방의 성격에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니까 어떠세요? 내가 잘 보고 있었네 이런 느낌. 대처 방안이 생기세요? 대처방안이라고 하네요. 대처방안이라고 하시니 마치 보스와 싸우러 가는 듯한 느낌이네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얘기가 다소 포함되어 있어 상담 내용을 많이 잘랐지만 오늘 확실하게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기분 좋게 한잔하기 시작한 부부. 시크릿이었잖아. 시크릿 아니었거든요. 야, 눈 상담하고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투닥거렸네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갑니다.